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분이다. 여러분,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었습니다.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, 이 거룩한 임마누엘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었어요. 무엇이었습니까?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.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.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?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십계명을 적은 첫 돌판을 생각해 보십시오. 주님이 시내산 위에서 만드셨습니다. 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까? 아닙니다.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벼랑 밑으로 집어던져 박살내 깨버렸습니다.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?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.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?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. 하나님, 이스라엘 민족을 사하여 주십시오. 주님께서 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십니다. 근데 주님이요, 내가 용서한다. 근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와.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. 누가 만들었습니까? 모세가 만들었습니다. 모세는 목동이었지 석공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주님 만드신 돌판과 달리 이 모세가 만든 돌판은 거칠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돌판이었을 것입니다. 근데 우리 하나님 그 돌판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. 이 두 번째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.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돌판은 무엇이겠습니까?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지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.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죄악을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내 안에는 길이 없어도 우리를 품어주옵소서.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